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 탐사에 성공하면서 달에 첫 발을 디딘 인류. 달에 깃발을 꽂는 이 역사적 순간은 TV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죠. 그런데 일각에 따르면 인류는 달에 간 적이 없으며 이 영상은 스탠리 큐브릭이 미 정부에 포섭돼 만든 가짜라는 겁니다. 음모론자들이 주장한 조작의 증거. 무중력 상태인 달에서 성조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으며 달 표면에도 우주선 착륙 흔적이 없다는 건데요. 이러한 소문은 1980년 그의 영화 더 샤이닝이 개봉되며 더욱 탄력을 받게 되죠. 영화 속 소년의 스웨터에 새겨진 아폴로 11호 이미지. 카펫에 그려진 문양은 아폴로 11호 발사대를 위에서 본 모양. 세트장에 숨겨져 있는 아폴로의 A와 숫자 11. 게다가 실제 나사 우주선에 납품되는 음료와 아폴로 11호의 공식 문양인 독수리 조형물까지 등장시켜 달 착륙 영상을 본인이 찍었음을 암시했다는 겁니다. 하지만 깃발은 애초에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. 나사에서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위해 깃발이 축 처지지 않도록 기읍자 모양 틀로 고정했는데요. 깃발은 우주인들이 달 표면에 고정하는 과정에서 잠시 흔들린 것뿐이었죠. 게다가 달 탐사 시간이 낮은 데다가 대기도 없어서 별이 안 보이는 것일 뿐. 달은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이 날리지 않아 착륙 흔적도 남지 않는 과학적으로 당연한 현상이었던 건데요. 결국 나사는 도무지 뭘 찍었는지 모를 만큼 포커스가 나간 사진까지 원본 사진 8,400장 전부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.